자, 근데 이분 또, 근데 그렇다고 그 코스맥스 팔아가지고 반도체로 갈아탈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물타기는 코스맥스 아닌 걸로, 예, 예, 물타기가 지금 안 오히려 됩니다. 매도 의견이시니까, 우리 김용옥 선생님의 의견은. 네. 근데 반도체로 갈아타는 것도 이게 요즘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 자꾸 맞습니다. 안 좋아서 의견이. 예. 차 앞에 내가 LG 생활건강을 상담하면서 매도 의견을 제가 딱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좀 실전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지속적으로 제 생각을 이제 내가 보유라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그 연애하시는 분들이 혹은 저 뭐죠? 이런 분들이 강남에 가가지고 괜히 뭐 사준다고 하다가 그 앞에서 참 물을 수도 없고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벼운 제가 깜짝 마음으로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인들 사준 괜히 거기서 그 따님 데리고 가가지고 아, 하나 골라 그랬는데 딱 골랐는데 바로 제가 160이면 안 보냈습니다. 제가. 160이면 안 되잖아.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저도 이 옷들이, 저도 브랜드를 안 입어가지고, 저도 그냥 그 동대문 이렇게 보고 그냥 온라인으로 사든가 아니면은 저도 쿠팡, 아까 진짜 화장품에 대해서 저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예전에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주로 물건을 사다 보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더페이스 샵이 됐든 아니면 뭐 무슨 샵이 됐든 뭐 이런 곳에 가서 화장품을 샀었는데 지금은 그냥 쿠팡 추천 해가지고 그냥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맞습니다. 이런 걸로 그냥 사거든요. 가격 싼 거. 이게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일본이나 중국 수입품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 화장품이 조금 옛날하고는 환경이 좀 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환불 잘하셨다고, 대박나자님. 그러니까, 그 따님 데리고 뭐 사주려고 할 때는 저기 신촌으로 나오시라니까, 대학가 제가 주변으로. 잘 몰랐죠. 저 따님이 또 홍대 대학원 다니시니까 그 근처에서 학교 근처로 오셔가지고 예. 에, 그 근처에서 사주시면 싸게 사요. 앞으로 그건 하겠습니다. 예. 네, 16만 원인 줄 알았는데 16,000원일 수 있어요 거기는. 자, 펜오션 지금 72층이라고 하시는데 72층이라는 뜻이 뭐죠? 72층 7만 2천 원이란 얘기인가요? 아, 7만 2천은 아니고, 뭐, 2만 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최근에, 아, 펜션. 8,000원까지 찍었죠. 네. 자, 우리 개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이런 종목인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업종이, 이 회사가 좋을 때는 미리 알고 주담하고, 뭐, 아니면 회사 방문하고, 저도 간혹 가다가 회사 담방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주 담방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는 회계사를 대동합니다, 보통. 조금 큰 손들은 3명 정도, 2명 정도 대동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담방해서 이렇게 묻고 이렇게 분석이 하는데,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업종이 좋아진다든지 이 회사가 좋아진다면은 사서 멀리 사 모읍니다. 자, 뭐 사오고 이 업종이 하락이 됐을 때는 그 업종이 하락을 사이클 그릴 때는 대부분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박수 칠때 떠납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을 개인들이 신문이나 뭐 유튜브라든지 경제방송에서, 펜오션 실적 좋다, 수출도 많이 하는데, 뭐 차, 배, 배도 못 일한다, 뭐 이런 순간에 그냥 개인들이 탁 매수하는 그렇죠. 거죠. 앞으로 전망이 예. 네. 좋아.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앞서 개인들은. 너무 경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오른 종목은 개인들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 경우도 계속 행운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업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진이 많으면 또 경쟁업체 생기고 다른 회사, 외국에서도 이렇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계속 업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우리 개인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호성첨단손재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순이익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1조 이렇게 된다고, 1조인데 시가총액 3조네? 와, 이거 너무 싸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종이 좋다든지 이 회사가 너무 실적이 좋아가지고 기대심리로 개인들은 사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종목도 하락할 가능성이 많죠, 장기적으로는. 왜냐면은 여기 차트상 보면은 이렇게 고점을 두번 찍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고점 한번 찍고, 자, 이때도 뉴스가 막, 해운은 뭐 이렇게 많이 남는다, 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이 해운업이 계속 하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경쟁업체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주가는 페노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저는 하락이라고 봅니다. 아, 장기적으로? 네. 그렇다면은, 적어도 뭐 이런 정도 지지가 깨진다면은 손절을 생각해 봐야 되고, 만약 이렇게 반등이 논다면은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답니다. 그 이왕 페노션 보신 김에 예. 그 HMM도 한번 봐주시죠. 거의 비슷하게 같이 아까 이게 72층이 7,200원에 물리셨다는 얘기 같아요. 네. HMM도 주봉.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사무실에서는 32인치가 이렇게 크고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작아가지고 제가 또 나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서툽니다. 이 화면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화면이 작은 탓일까요? 예. 네. 나이도 있죠. 왜 화면 탓을 하십니까요? 네. 눈도 아니 노트북 이거 하나 작아가지고 큰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좀? 32인치 하나 놔주세요 제가. 네? 그러면 우리 저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는데 다 가려가지고 이 얼굴 안 나와도 되고 화면이 잘 나와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개인들이 또 실수하는 종목입니다. 예. 자, 제가 말했던 창원의 그 좀 약간 지금 슈퍼개미보다 더 슈퍼개미입니다. 그 아, 진짜 슈퍼개미? 예, 예, 완전 슈퍼개미. 돈 많이 번? 예, 조금 이런 시중에 있는 슈퍼개미보다 더 슈퍼개미입니다. 완전 슈퍼개미인데. 네. 자, 예, 이런 종목이 그런 친구들한테는 예를 들면은 요 때, 예, 많은 요 근처에 정확하게 자기들한테 분석이 끝난 겁니다. 응? 그렇게 그 친구들은 네. 여기서 이 종목이 분석이 끝났습니다. 아 거기서 예, 왜냐하면 이때 자문사라든지 뭐 기관이든 외국인들이 이 회사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막 분석해 보니까 너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리고 돈이 있는데 정보가 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슈퍼게임이다 보니까 다 정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렇죠. 이거 사세요. 그럼 계산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방문하고 다 해보고 업해보고 이거 계산해보고 이제 그런 게 정보가 들어왔겠죠. 저한테 들어왔겠죠. 아 그러셨나요? 아니 그 뭐 믿거나 말거나 하고. 자,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예, 그러면은 이렇게 그 친구들은 그리고 기관의 외국인들은 이제 이때 사는 거죠. 그럼 사면 뭐 조금 사는 건 많이 사겠죠. 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돼서 업황이 이렇게 하락이 되고 막 선전하고 실적이 좋다고 이럴 때 개인들이 다 몰리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아마 저 위쪽에서 그렇습니다. 많이 들었을 예, 거예요. 예. 자, 그때 이렇게 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실적이 좋을 때 팔고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하도 실적 계속 좋아집니다. 이런데도. 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파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거죠. 되죠. 이거 좋아진 거 아니야? 예. 더 좋아지니까. 예. 그래서 항상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고 특히 그 회사가 업황이 좋고 그 실적이 좋아가지고 급등하면은 절대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이 이후에는. 그래서 이렇게 물리면 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 보호예수 물량도 있고 뭐 재난사채 물량도 있고 해서 또 이 회사가 독점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네, 지금은 이러나. 그럼 뭐 결국은 이 회사도 제가 볼 때는 재난사채 물량도 많기도 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만 원도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만 원? 네. 아, 그럼 지금보다도 더 반토막 이상으로 그렇죠.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걸, 우리 한국 산업은행에서 대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살 때는 하루 저가에 샀거든, 이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로 앞으로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추세적으로. 그렇게 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은, 매도로 대응하고 이러니까 이제 두 분 다시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항상 그런 큰 손이나 또 외국인의 기관들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인들도 공부를 좀 해서 특히 이런 종목 실수 안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싼 주식 그리고 그 저점에서 정말 많이 급등한 주식들은 그 탐이 나도 욕심이 예. 나도 좀 지워버려야겠네요. 그렇죠. 잊어버려야지. 어떤 회사라도 실적이 좋았다.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회사가 없습니다. 왜냐면 좋아지면 그 돈 갖고 건물로 삽입니다.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회사가. 네. 말 푸는 회사도 보면은. 그렇죠. 너무 막, 진단 시약,
회사 예약해야 되죠. 그건 다 우리 아는 거니까. 시장 그렇죠. 같은 경우는 많이 벌었죠, 현금이. 그렇죠. 그럼 빌딩 하나 샀는데도 그러면 그 회사가 원래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가 쭉 올라갈 건데 재투자 안 하고 버는 사람들이 그냥 땅이나 사고 건물을 사비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라도 계속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지만은 그 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가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개인들은 항상 고점에서 이렇게 좋으니까 사고 또 물리고 손절하고 이렇게 되니까 업종과 그 회사가 어떤 특정한 회사가 사이클을 그릴 때는 고점에서는 사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근데 관심을 갖게 되면 다 좋다 좋다 할 때 첫 눈이 가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안 좋아 안 좋아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때 발굴해야 되죠. 발굴을. 아니, 그러면 예. 지금 아까 우리 코스맥스 얘기하면서 반도체 갈아타자 할 때 지금 안 좋은데 예. 일로 가는 거 좀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는데 예. 반도체는 어떻게 아니고, 보세요? 반도체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하락으로 그리지만은 위로 또 다시 올 거 아닙니까? 네. 살 수는 있겠죠. 그건 제가 또 보는 섹터는 있긴 있습니다. 제가 어디 보시는데요?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 내서 아, 자세히 분석해서 한번 해볼까요? 아, 반도체.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지수가 저점이나 저점인지 저도 생각해볼 거 아닙니까? 저도 네.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분석을 하고 이 상황에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을 작전을 짤 것인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결론이 안 나셨나요? 지금 한 80% 완성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어떻게든 다음 주 방송에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평일날 한번 해서 한번 해드릴까요? 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수가 2,300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작전 짜놓은 게 있습니다. 아, 지나별별로. 예. 그래서 어떤 섹터와 종목 제가 또 주식 또 전업 투자자로서 오래 했기 때문에 왜냐면 코로나도 겪었고 뭐 리먼 사태 때 9.1 테러 다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작전을 짜고 제가 실행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작전을 짜죠.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그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네, 제가 한번 내가 저기 지금 우리 그 말씀하신 김용옥 선생님의 2,300을 지지로 하는 작전. 그 지금 시나리오. 그 고민해가지고 짜고 있는 작전 네. 이 작전을 우리 방송으로 내보낼까요? 아니,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1일째 한 번씩 눌러주세요. 1차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내가 예. 반대 2 해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요즘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2,300에서 2,900 가더라도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알거든. 그래서 한번 우리 8.15 가족에서 한번 일자가 많으면 한번 공개 한번 하겠습니다. 네. 1이 순간적으로 5개가 올라왔는데 한 분이 5개를 찍으셨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저같이 저는 투자자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이렇게 종목을 공개하고 작전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전이 잘못되면 우리 또 이게 피보는 거 아니에요? 안 피 안 봅니다. 아, 그럼 안심하고 우리가 네, 안심해도 됩니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수 2900에 가면은 오르는 섹터가 있다는 거죠.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 2100 왔다. 그냥 버티면 됩니다. 아, 아니면 또 약간 무탁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1번. 네, 압도적으로 1번이 맞네요. 네. 그럼 한번 주중에 예, 한번 모시고. 네, 다음 주 한번.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모시는 걸로 하죠. 네. 자, 그럼 이제 또. 지금 CJ, 딩동댕님, CJENM. 비중이 15%인데 마이너스 25%시라고 하네요. 티라노님, 환불 김용옥 선생님. 호 안 돼. 대이짱. 다이짱 했는데 원래 다이짱인데 안 되니까 대이짱 우리가. 자, 우리가 이 정도 이제 개인들이 실수 많이 하는 종목인데 코로나가 이제 이래 끝나고 앞으로 좋아지는 업종, 좋아지는 회사 이런 회사가 코로나 끝날 때쯤 벌써 다 올라 있습니다. 예, 막상 시작하면 이렇게 못 가죠.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볼까요. 개인들이 자꾸 실수하는 종목이니까 이걸 좀 다음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자 하나투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코로나 전에 이 경기가 이 회사가 하나투어가 코로나 전에 장사 잘 했습니다. 자, 그때 가격이 대표님 여기 보면은 뭐 한 6만 5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쉬고 회사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막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지금 살림이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봉을 보면은 그때부터 비싸죠. 하나 투어가. 그러네요. 예. 네. 그럼 우리 개인들이 자꾸 실수하는 거지. 하나 투어가 코로나 전에 장사도 잘 하고 마진이 좋은 회사였는데 그 전에 기대심리로 6만 원, 7만 원, 9만 원 이게 되겠습니까? 매수 해가지고. 이런 종목에서 개인들이 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CJ EMA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에 약간 수혜주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종목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키움증권을 사용해야 뭐도 보고 해야 되는데 지지가 깨진다는 것은 이만큼 안 좋은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종목이 현재는. 일봉, 주봉, 월봉. 이 종목도 이제 월봉에서 8만 원이 깨진다면은 또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현재 1봉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은 또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지수하고 좀 약간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위로 간다면은 지지가 되고 약 뭐 12만 원, 11만 원 정도는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여기를 깨고 나는 93,000원 밑으로 간다면은 또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신중히 손절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런 정도. 그렇군요. 네, CJ E&M도 그 진짜 뭐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아 많이 올랐는데 네. 근데 항상 저평가 논란은 있어요. 저평가 됐다. 저평가. 그런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되고요.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 외국인과 네. 기관이? 네. 그래서 그 추세를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듯이 한 달, 3개월, 2개월, 이렇게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전문가를 대동해서 그 회사를 분석한 사람들이 사모, 그걸 믿어야지 그냥 언론에서나 그냥 그 좀 말하는 사람들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번에 깨달은 것들이 있잖아요. 증권사에서 매수나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과연 기관이 그거에 맞게끔 사냐 파냐 요거를 확인하자.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나 우선입니다. 저도 리포트를 참고는 하지만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할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지가 중요. 딱 그걸 체크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최근에 셀토리온 저번에 한번 언급했죠. 몇 번 셀토리온 헬스케어.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 8.15 가족분들도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이 정도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는 이유는 자, 일자별에서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 삽니다. 자, 그래서 사실 2300이 지지된다면은 이 종목을 보여준 거죠. 어떤 종목이 간다는 것을 예를 보여준 겁니다. 사실 여기. 자, 그렇다면은 2300이 지지가 되고 주가가 주식 종합 지수가 위로 간다 하면은 자 이런 종목이 표본으로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일자별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표님 팔아요? 여기 예? 팔아요? 아니 기관하고 외국인 계속 사고 있더라고 이 종목을. 우리가 기관을 안 믿어서 예. 그러니까 같이 방향을 예. 믿어줘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도 이게 삽니다. 이런 게. 이 사람들이 그것도 실탄이 뭐 엄청나게 보면 하루에 몇십억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몇백억서 들어올 때도 있거든. 그럼 저 사람들이 몇백억, 몇십억 살 때는 그 사람들을 믿는 게 맞습니다. 리포터나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믿지 마시고 기관이나 외국인 사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샀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행주는 기관 외인 추세를 보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예,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디 종목? 네.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게 뭐였죠? CJ EMA? 예예. 그런 차원에서 자,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팔고 있다. 팔고 있습니다. 예. 보나 안 보나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 따라가지 말고 이거 뭐 개인들 이러면 사겠죠. 이럴 때는 그렇죠. 예, 이럴 때. 싸다고 사죠. 왜냐면 예,
실제로 헬스케어 개인이나 기관의 외국인이 사줄 때는 개인이 팔기 때문에 개인 물량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항상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은 대행주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꼭 추세를 봐야 되는 게 좀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저 편이 실탄이 많은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지금은 비슷하게 하지만은 우리 처음에는 러시아가 군사력이 좋기 때문에 이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실탄이 들어오는 걸 그 양 사이즈 추세를 양이 많으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기관과 외인이 하루 엄청 샀는데 다음날 다 매도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소행돼서 간혹 가다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이 무거운 종목들은 몇백억 들어와서 수수료도 안 났는데 보통 펀드나 큰 기관에서는 한번 들어올 때 적어도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은 소행돼서 가는 거다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봐야 되는 거죠. 한 달 추세, 뭐 3개월 추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셀테론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추세가 보면은 기관의 외국인이 한 달 더 됐겠죠. 네. 계속 하니까 이 사람도 오, 실탄이 많네. 실탄이 많으니까 뇌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종목을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 김용옥 저자님은 그 이제까지의 경험상 자신의 예측과 예측할 수 없이 움직이는 그래서 손실을 가져다 주는 리스크가 큰 주식으로 바이오주, 그 다음에 게임주, 테마주를 생각하시기 네. 때문에 이쪽은 아예 안 하신다는 거. 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식 이 가운데서도 코스피 200, 코스닥 100에 포함이 되는 대형주 중심으로 네 하신다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것도 우리 네. 예. 안전을 우선합니다. 네, 안전. 예. 네. 안전한 자리. 그러면서도 안전한 주식.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전한 주식들로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나? 아니 이제 꾸준하게 생각. 버는 게 중요하죠. 꾸준하게. 손절 종목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매수는 간혹 가다 손절을 하지만은 공매도는 사실은 손절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이로멘토 가족분들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되는 게 이 투자는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계속 급등주만 쫓아다니면은 계속 그것만 들어와. 왜냐면 한 방 내가 손실을 이번에 놔도 한 방 20, 30% 나오면 그거 다 만회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예, 차라리 그러면 로또 하는 게 좋죠. 로또 하는. 예. 로또가 버리는 건데. 유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로또를 하다 보면 1등이라 당첨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자, 그런 투자 습관으로 가진다면은 결국은 길게 보면은 깡통 차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그게 그 답답해 보이실 수 있어도 그런 안전한 주식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자꾸 고민하다 보면 그게 또 어떤 투자 습관, 올바른 예. 투자 습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실력이 많으신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 주린이나 아니면은 계속 지금 투자를 오래 해왔어도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의 투자 습관, 투자 예. 스타일을 예. 한번 좀 바꿔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제너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게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승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네 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되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승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 서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의 극강 기법이라고 네 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 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분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